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0년 후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2040년 서울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2030 서울 플랜을 통해 서울의 주택과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계획이 세워지고 또 반영되고 있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도 모집 중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서울의 변화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청량역과 망우역을 연결하는 1호선 연장 논의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에서 원릉교까지 10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민자 적격성을 통과해 2022년 착공합니다. 용산구 주민들로 구성된 GTX A 노선 비대위가 당초 계획대로 미군 기지 밑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라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우리 동네 키움 센터가 서대문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밤 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동북구 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청량리역에서 망우역을 연결하는 1호선 연장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실상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구상해온 청량리역과 망우역의 1호선 연결 사업,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심 접근성 향상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시는 당초 중앙선 하부를 통과하는 신설 노선 방안과 GTX B 노선을 이용해 GTX 망우역을 개량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검토한 모든 사업에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최소 0.25에서 최대 0.38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사업 시행 시 환승 거리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기대할 수 있으나 배차 간격이 20분으로 나타나 환승 시간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의 환승 불편 해소를 위해 환승 편의시설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행정 절차 이행 후 오는 2021년 실시 설계를 거친 뒤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왕복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해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간은 영동대로부터 원릉교까지 10.4km며 개통될 경우 노원구 월계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오갈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용산구 후암동과 가로월동, 동자동 주민들로 구성된 GTX A노선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사를 앞두고 있는 GTX A노선을 변경하라는 이유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일단 비대위가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이번에도 노선 변경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GTX A 노선의 변경 때문입니다. 예. 사실 GTX A 노선의 용산구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용산 미군기지 지하로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었는데요. 예. 현재는 미군기지가 아닌 주택 밀집지역 지하를 관통하는 설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 때문에 비대위는 GTX A 노선이 미군기지 지하로 다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차원에서 국방부 앞을 집회 장소로 정한 겁니다. 네. 그동안 취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주셨지만 미군기지 밑을 지나려던 노선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GTX A는 민자 사업이고 현재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건데요. 예. 기본 계획과 다른 노선을 제안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GTX A 현 사업 시행사 한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미군기지 출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노선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나 기반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군 기지 부지라서 좀 민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상대책위가 국방부에 어떤 점들을 요구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TX-A 노선이 초안대로 미군 기지로 지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즉, 미군 기지 구간의 측량과 지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군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예. 착공식도 이미 했고 또 공사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비대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바람은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국토부와 사업시행사 역시 노선 변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기자 말로는 미군 기지 출입이 허가되더라도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 두 가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현 노선이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가 그 이유였는데요. 예. 사업시행사한 관계자는 GTX-A에 관한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GTX-A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용산구 주민들의 집회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재개발로 반토막이 난 성북구 장위 전통시장의 대책위원회 상인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구청과의 대체상가 논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최소한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건물로 통보를 해줬잖아요. 건물이 너무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도 없어. 철거를 앞둔 장위 전통시장 대책위원회 상인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장이 19역 협의회 일정을 미뤄달라는 것. 지난 8일 3차 협의회에 대한 공문을 받은 후 민원을 통해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구청을 찾은 겁니다. 대책 얘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가봐야 똑같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오지 가지고 있잖아요. 조합장도 한두 번 만나 뵙고 그럴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에 대해 구청은 협의회 연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항의 방문한 날이 3차 협의회가 열리는 당일이기에 다른 참석자들과 일정 연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연기 여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항을 이제 결정할 사항이 내가 결정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하자니까 위원들이 엄청 그냥 반발이 심해요. 결국 상인들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태. 하지만 3차 협의회에서 상인들의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안 됐고 뭐 그런 걸 얘기 없었다면 추가로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어차피 협의체만 나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신 거죠. 한편 장인시장 상인들은 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 구청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서대문구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맞벌이 가정의 걱정은 깊어집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온종일 맡길 곳이 없기 때문. 결국 여러 학원을 돌며 시간을 보내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계약을 하더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맞벌이 가정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권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 태권도 끝나면 미술학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상담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 애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맞벌이 엄마들은 이제 어디 가나 이제 비용이 많이 걱정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니니까 보낼만 하더라고요.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서대문구가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것.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이용료는 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에 10만 원. 3명의 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랑 바깥놀이를 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이렇게 주변에 나가서 바깥 몸으로 좀 많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또 다 이제 교사들도 이렇게 같이 뛰놀면서 아이들이랑 놀이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서울시가 2022년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400곳으로 확대해 초동 들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도 맞벌이 가정 돌봄 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중구가 폭염 속 온열 질환 등에 노출된 폐지수집 노인 보호를 위해 긴급 지원을 펼쳤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구청이 폐지수집 노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폭염 기간 중 폐지수집을 중단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했고 총 50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8명 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한 번에 5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됩니다. 지난 16일 1차 지원이 진행됐고 이달 말경 2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구 이웃돕기 사업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이 활용되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급여 수급자라 법정급여 추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구는 이와 더불어 막바지 더위에 매일 개별 안부를 진행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휴식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마포구가 오는 2027년까지 수목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도심 열섬화 현상 등의 해법을 나무 심기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도심 열섬화 현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의 피해가 심각한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위한 4개 핵심 전략도 세워졌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골목 자투리 땅에 동굴장미와 나일락 등을 심는 공동체 나무 심기와 도로변 가로수, 횡단보도 그늘목을 확대하는 가로 녹지 확충, 학교 주변과 장기 미집행 공원, 철도변과 하천변을 다양한 녹지 공간으로 만드는 생활권 녹지,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조경을 확대하는 민간 주도 나무 심기 등입니다. 나무를 심는 데 필요한 1,580억 원의 예산은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금 등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이 절대적인 만큼 시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한편 마포구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심 온도를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는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포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의회는 의정활동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신원철 의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평가의 지표가 되는 조례 발의 건수. 10대 의회는 1년간 총 502건의 조례가 발의돼 같은 기간 9대 의회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수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신원철 의장은 뉴스에 출연해 지난 1년의 의정 활동을 민생 관련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또 양과 질 모두 성장한 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2년차, 3년차, 4년차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자부합니다. 남은 1년의 임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 분야 정책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청년혁신창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회 활동 강화는 시민들의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삶을 더 챙기고 보듬는데 제가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고요. 지방의회가 반드시 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에 대해 지지의 뜻도 전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정부나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이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원철 의장은 지난 1년이 10대 의회의 적응과 준비의 기간이었다며 앞으로 본격적이고 또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시립도서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미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가재울 뉴타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재울 뉴타운에 확보된 도서관 부지입니다. 2년 전 시비로 땅을 확보했지만 건축비가 없어 나대지 상태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서대문구는 시립도서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5개 지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대상지에 포함된 것. 대지가 1,000평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옆에는 또 공원 1,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아주 중심 공간이 될 겁니다. 그 과거의 도서관처럼 무슨 시험공부하거나 조용한 도서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카페도 함께 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갈 것이거든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분관은 전문성을 띈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됩니다. 서대문구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또 다른 대상지인 송파구엔 공연예술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5개 시립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구립도서관 66곳이 새로 들어서고 작은 도서관도 195개소가 확대돼 1,200여 개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희지입니다. 중랑구 망우역을 지나는 복선 전철이 증설되고 태풍으로 방음벽까지 파손돼 지난 10여 년간 철도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습니다.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오랜 기간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마침내 방음시설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망우역과 인접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년 전 태풍으로 방음벽이 무너졌고 지속적인 열차 통행량 증가로 인근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산다지만은 여름에는 저쪽 지하도 거기 오고 철도 여기 오고 이쪽으로는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는 소리가 너무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오랜 시간 주민 불편은 계속돼 왔지만 구청과 철도시설공단 등 보수 정비와 관련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까닭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높이 7m,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각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조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자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시설 공단 측에서 그 시설 철도 자체가 증설되면서 그 소음이 더 커졌던 데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음벽은 올 12월까지 설계 작업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문화 멘토 멘티 사업은 대학생 봉사자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1대1로 연결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멘토들은 월 2회 이상 멘티의 가정 등을 찾아 국어와 한국사 등의 기초 학습을 지도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구는 이달 말까지 멘토와 멘티 희망자 각 20명을 모집합니다. 중랑구가 오늘 23일까지 제8기 패션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미취업자 또는 경력단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모집 인원은 기초반과 심화반 각각 15명입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주 평일 3시간씩 중랑 패션 봉제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구 홈페이지 중랑 소식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전 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됩니다. 소방차의 길을 양보해주는 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꼭 동참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